안녕하세요. 1번 윤평입니다. 스카우트 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물 소개 먼저 좀 드릴게요. 스카우트의 카드는 총 45장이며 1부터 숫자 10까지 적혀 있습니다. 카드는 보시면 아래 위로 숫자가 적혀 있는데 모두 45개의 조합이며 모든 카드는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특정 토큰 25개가 있고 더블 액션 마커 5개가 있습니다. 최대 5인풀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드 강력표 2개가 들어있습니다. 한글판 룰북과 카드 강약표는 따로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플레이어를 랜덤으로 정해줍니다. 게임을 하는 인원수에 맞춰 준비를 해주시는데 3인풀은 숫자 10이 적혀있는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총 9장이 있는데 다 빼주시면 되고 4인풀은 9와 10이 적혀있는 딱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걸 빼주시면 되고 5인풀은 전부 다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블 액션 마커도 인원수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운드 준비 과정입니다. 득점 토큰을 가운데 모아주시고 각 플레이어는 더블 액션 마커를 한 개씩 받아줍니다. 카드를 잘 섞으시고 3명이 즐기는 경우 12장, 4명은 11장, 5명은 9장의 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섞으실 때도 일반적인 셔플로 완전히 섞으시죠. 이렇게 섞고 난 뒤에 아래 위로도 섞어줍니다. 그래야 아래 위 숫자가 바뀌겠죠. 저는 4인풀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를 11장을 나눠주시는데 스카우트는 클라이밍 게임이고 손패 털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그대로 손으로 들고 와야 합니다. 절대로 좌우로 섞으시면 안 되고요. 최초로 카드를 받았을 때 그때에만 아래 위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카드를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플레이가 되겠죠. 지금 카드가 잘 섞이지 않아서 족보가 이상하죠. 이걸 그대로 섞지 말고 내 손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운드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도 절대로 좌우로 카드를 섞으시면 안 됩니다. 내 차례가 되면 할 수 있는 액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입니다. 내가 원하는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는데요. 한 장을 내려놓게 되면 이 내려놓은 카드를 마당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내가 낸 카드의 족보보다 더 강한 카드를 내야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제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카드 강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카드의 파워는 장수가 많은 게 가장 세고 첫 번째는 한 장, 두 번째는 연속된 숫자 두 장입니다. 2와 3이 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2와 3이 있는데 반대로 3,2가 되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1보다 족보가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강한 패가 같은 숫자입니다. 2,2를 내면 3,2를 밟을 수가 있겠죠. 지금 설명드린 것이 기본 족보 파워입니다. 제가 3,2를 내었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숫자 1이 여기 붙어버리면 1,3,2가 되죠. 그러면은 연결된 숫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은 마당패보다 다음 사람이 더 강한 패를 내야지 플레이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를 해서 마당패를 이길 경우에는 아래의 카드를 내 손으로 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이게 점수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스카우트입니다. 혹시라도 마당패를 이길 패가 내 손에 없다면은 마당패에 있는 카드를 내 손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액션을 스카우트라고 하는데요. 두 장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거나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세 장이 만약에 있다면 중간에 카드는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양 끝에 있는 카드를 먼저 가져오시고 나머지 카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지고 온 카드를 내가 원하는 패에 적당한 곳 아무 곳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온 패를 아래 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2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숫자 5로 반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내가 필요한 카드를 추가해서 내 족보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마당패는 그만큼 파워가 더 약해지겠죠. 스카우트를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 마당패의 주인이 있을 겁니다. 이 마당패의 주인에게 득점 토큰 1점이 들어갑니다. 득점 토큰이 한 개는 1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더블 액션입니다. 아까 더블 액션 마커가 있었죠? 더블 액션은 말 그대로 스카우트를 진행한 뒤에 바로 플레이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라운드에 딱 한 번만 쓸 수가 있습니다. 스카우트를 하시고 내 패에 카드를 넣은 뒤에 바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라운드에 단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운드 종료 조건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라이밍 게임답게 내 손에 패를 다 털면은 그 즉시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인풀 기준으로 제가 패를 예를 들어 일자리 4개를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남은 3명의 플레이어가 있겠죠. 스카우트, 스카우트, 스카우트 이렇게 해버리면 그 즉시 저의 승리로 라운드가 끝이 나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이 스카우트를 다 진행을 하고 내 차례가 돌아오면 바로 라운드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득점 계산을 해야겠죠. 득점 토큰 한 개당
1점이며 내가 먹은 카드당 한 장 1점이고 내 손에 남은 카드 한 장당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 종료 조건으로는 내 손에 패를 다 털었기 때문에 점수 계산이 쉽습니다. 먹은 토큰당 1점, 먹은 카드당 1점. 혹시라도 내 손에 남아있다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제가 게임을 끝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손패에 카드가 남아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계산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이 좀 특이한데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스카우트를 한 뒤에 제 차례가 돌아오면 게임이 종료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제 패에 손패가 남아있더라도 이 카드는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올릴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마이너스 점수가 많이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음 라운드는 시계 방향으로 선 플레이가 정해지며 인원수에 맞게 4인풀이면 4라운드, 5인풀이면 5라운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룰북에 보시면은 득점 계산 부분에 그림으로 예를 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조금 헷갈려서 김군님한테 직접 여쭤보았는데 득점 토큰은 그냥 예를 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블로그에서 이겼을 때 득점 토큰 2점, 졌을 때는 1점을 받는다는 식으로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로 한 개, 두 개, 다섯 개를 그려놓은 거라고 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라이밍 손패 털기 스카우트 룰 설명이었습니다.